다음은 크라운 헤트의 주장 김재근. 김재근은 잘 풀어냈습니다. 일목적했던 빨간 공의 진로가 상당히 위험했는데 보시면 하얀 공 바로 옆으로 지나갔죠. 네. 첫 키스를 먼저 빼내고 이제 내 공의 각도가 맞아야 돼요. 김재근 선수 첫 번째 득점 만들어냈습니다. 예리한 각도로 뒤돌리기 들어가는데요. 너무 코너 쪽이 아니면 득점이 되는데. 아, 오, 잘 들어갔어요. 연속 득점. 1세트 남자 복식은 11점 세트입니다. 김재근 출발 굉장히 좋아요. 네. 최근 크라우네트 라운이 이렇게 성적이 좋아진 이후에 김재근 선수의 활약도 상당히 크죠. 그렇죠. 개인 투어에서 뭐 바로 전 대회 준우승하면서 김재근 선수 뭐 분위기 너무나 좋고요. 예. 오우, 이것도 들어갔어요. 3연속 득점. 김재근 선수가 뭔가 좀 이번 시즌 달라진 부분은 확실히 순간순간 집중도가 상당히 높아진 득점들이 나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안정감이 좀 돋보이는 모습이죠. 더군다나 이 김재근 선수 입장에서는 동기부여가 더욱더 확실할 수밖에 없는 게 그 PBA 투어에서 우승했던 선수가 또 지금 이 상대편에 속해 있기도 하고 네. 상대 전적이 워낙에 지금 처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김재근은 뭔가 좀 더 집중력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도 스핀볼. 네. 아, 너무 좋습니다. 자, 빨간 공도 아주 좋은 대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김재근 선수가 지금 분위기를 잘 타고 있고 예. 이런 이제 다득점이 연결이 된다는 건 컨디션 또한 상당히 지금 유지가 잘 되고 있는 거죠. 네, 아주 좋은 스피드. 대회전 올라오면서 뒷각도 네. 있어요. 하이론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점수 5대 0. 야, 김재근 오늘 스타트가 너무 괜찮은데요. 네. 푸드렁 선수가 한 차례 1세트에서 퍼펙트 큐를 1라운드에 한번 만들어냈었는데, 예. 그 당시에는 초구에서 11점을 다 만들었기 때문에 3명의 선수가 그대로 앉아 있었거든요. 다만, 푸드렁 선수만 큐를 계속 잡고 있었는데, 자, 오늘 분위기가. 야. 김재근 선수, 네, 상당히 좋습니다. 옆돌리기까지 성공을 하면서 벌써 6점을 뽑아냈어요. 지금도 포지션 플레이가 같이 연결이 된 득점이 됐죠. 네. 1세트 남자 복식 지금 5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뒤돌리기 노리고요. 아, 완벽한데요. 긴 틈이 없습니다. 7연속 득점. 지금도 컨트롤 해내는 장면에서 빨간 공. 자, 빨간 공이 왼쪽 상단, 네, 코너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자, 득점까지. 네,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네. 다음 공 배치, 네, 이번에는 옆돌리기. 좀 더 신중하게 네 스트로크를 했죠. 지금 스핀을 많이 살려내는 시도인데 지금도 완벽한 득점입니다. 8연속 득점입니다. 이제 석점이면은 그냥 게임 종료예요. 1세트가 네, 야. 그렇죠. 김재근 선수 집중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다시 한번 옆돌리기. 빨간 공 이동 경로 좋았고요. 와,
이것도 들어가요. 점수 2-0. 빨간 공 첫 번째 쿠션, 장 쿠션부터 돌려내고 내공의 정확한 득점까지. 예. 1세트 퍼펙트 큐까지 단 두 점 남았습니다. 팀원들도 숨죽여서 김재근의 플레이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 자, 아주 길게 시도했는데 지금도 방향이 괜찮아 보이는데요. 이것도 들어가요. 네. 대회전 득점. 세트 포인트. 와, 김재근 엄청난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방금이 정말 위기였는데 예. 빗겨치기 대회전으로 아주 길게 시도하고 성공을 또 해냈고요. 지금 다음 공 뒤돌리기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지금 타임아웃을 요청했고요. 지금 하얀 공이 보이나요? 하얀 공이 보이면 이제 빗겨치기로 가는데 하얀 공이 좀 전체가 보일지. 오, 하얀 공 쪽으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 지금 횡단인가요? 아, 하얀 공 보였는데 흰 공을 먼저 건드렸고요. 퍼펙트 큐. 네. 1세트 종료. 김재근 11번 연속 득점 성공하면서 1세트를 따냅니다. 아, 기선제압을 확실히 한 완벽한 세레머니까지. 네. 김재근 선수도 지금 흥분 상태예요. 예. 아. 이야, 말 그대로 완벽한 1세트 플레이였습니다. 네.